원장님, 이렇게 우리 강원도 춘천에 와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전화로 좀 와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또 수락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날마다 촌철살인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이다 발언 나면은 저도 사실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비하면 아직 좀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춘천 시민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 좀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선대위는 당초 8석 전석 석권의 신화를 재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 원주, 강릉에서 지금 혼전 중입니다. 이세 군데만 잘 되면 아직도 전석 석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있는 이 춘천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곳이 강원도지사 민주당, 도교육감 전교조, 춘천시장 또 민주당, 저 혼자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1번지 춘천마저 전부 파란색으로 되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는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이 춘천에서 잘 되면 우리 미래통합당 강원도 전체에서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바닥 민심과 전혀 다릅니다. 4월 15일 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김진태 살려주십시오.